아유, 늦게 와. 앞에 타. 아이, 부른지한데, 아, 이렇게 늦게 와. 아유. 아, 낮에 대리 부르시는 분들 많이 없어서 콜이 늦게 떨어졌네요. 아이, 대리를. 아이, 아가씨네? 아, 저희 여자 기사분들이 많아요. 아. 당산동 가시는 거 맞으시죠? 아, 당산동 정확히 어디로 갈까요? 당산동 거기 이제 쭉 당산동 가가지고요. 쭉 가면 이제 사거리 나오면 사거리를 이렇게 돌아가지고, 우회전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 내 마음속. 그래서 낯선 물건 좀 받으면 안 되는데. 아니요, 손님. 정확히 가는 곳을 알려주셔야 제가 가죠. 아, 이제 당산동에 쭉 가면은 이제 사거리 나오는데, 그 사거리에 거기 중고 갑시다. 중고. 거기가 집인 거예요? 아이씨, 무슨 말도 안 돼. 중고에 누가 살아, 중고에. 가가지고 기사님이랑 2차 가야지. 2차 마시는 거 먹고 술 한잔도 하고. 중고 갑시다. 출발. 출발. 이런 것들 레퍼토리가 다 똑같노. 손님, 장난하지 마시고요. 제대로 알려주셔야 제가 출발해요. 주소가 뭐예요? 아, 새끼 잠들었네. 가지가지 한다, 진짜. 뭐야? 뭐야? 때렸어? 나 때린 거 지금? 손님, 잠꼬대를 왜 그렇게 하세요? 아, 네, 잠꼬대 했으냐? 네. 아이, 실장님. 아, 그러면은 주소 알려주기 전에 이제 기사님 전화번호 알려주면 내 주소를 알려줄게. 그렇게 합시다. 기사님 전화번호 하나 알려줘요. 내 주소 알려줄게. 그럼 그렇지. 전화번호 드립이 시작되네. 아, 전화번호요? 네, 알려줘. 112요. 112. 에이, 아이, 기사님, 진짜 농이 심하네. 아이고, 말고. 이제 전화번호 줘야 111 써요. 이제 010 이거 시작된, 그걸로 저 알려줘요, 그걸로. 아, 휴대폰이요? 아, 휴대폰번호 알려줘요, 휴대폰. 내가 찍을게. 010 예, 네, 010. 1818 1818 1818이요. 네, 1818이 좋아. 아이, 기사님, 이제 쿨하지가 못해. 아이, 기사. 아니, 기사님, 좀 쿨하게, 전화번호 알려줘요. 나중에 내가 또 대리 부를 일도 있고, 또 다른 데 부를 수도 있고 하니까 전화번호 알려줘, 010. 여기 알았어, 010. 2040. 2040. 4. 아유, 전화하면 대리님 받는 거야, 기사님? 아니요? 그럼. 남편이 받을 건데요? 에이. 가. 대리님, 출발해, 출발. 가. 네. 주소 제 가면서 알려줄 테니까, 아유, 가면서, 아유, 이 쌍놈 새끼가 매너가 꽝이네. 어디다 발을 올리노? 저기 손님, 왜? 발좀 내려주세요. 어디 발 어딨어, 발. 여기 있잖아요. 아이씨, 깜깜해. 아싸, 아유. 주소 좀 알려주세요. 아유, 주소. 알았어. 네. 이거 가까이 오면 돼. 가까이 오면 돼. 당산동! 아씨, 냄새, 씨. 안주 마늘이랑 곱창 쳐먹었네. 이제 에어 컨트롤인데 창문 열어! 문 닫아. 열려! 지 기름인가, 내 기름이지. 아, 이 새끼 난 여기다 똥 싸놔야겠다. 아, 진짜 열받아. 기사 아가씨, 기사 아가씨 당산까지 얼마나? 25,000원이요. 25,000원? 네. 아이씨, 장난하지. 지금 장난해. 내가 지금 대리를 지금 몇 번째 부르는데 어디 25,000원 나와. 2만원에 갑시다. 2만원에 출발. 어! 차는 좋은 곳 하면서 대리비를 깎네. 이 쫌팽이 새끼. 저희 손님 대리비가 거리마다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25,000원 주셔야 돼요. 에이, 누가 지금, 뭐, 정해져 있다고, 이제 2만 원 같으니까. 누가 정했어? 대통령이 정했어? 법으로 정했어? 아니면 누가 다 아가씨가 정한 거야? 뭐야. 아, 2만 원에 가, 깔끔하게. 2만 원 출발! 2만 원. 참자.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는 거 좋은 것만 생각하자.
손님 진짜 네. 죄송한데요. 그럼 옷이 아니라서 깎는 게 안 돼요. 아, 그 깐깐한 저기가 왔어. 아유, 아 그러면 알았어. 이번 좀 가. 이번 좀 가는데 매다기 키고 가. 매다기 키고 말 뛰는 거 저기다 볼 테니까 말 뛰는 거 가, 가. 출발. 이게 택시냐 새끼야? 말이 뛰게? 네가 뛰어서 당산까지 가라. 손님 네. 주소 알려주세요. 잠깐만. 아, 기분 나쁘네. 아이씨. 네? 뭐가요? 내 와이프 닮았어. 아이, 꼴보기 싫어. 아이, 왜 꼴보기 싫어. 아이, 꼴보기 싫어. 아이씨. 뭔 개소리야, 이 새끼가. 넌 내 발 뒤꿈치 닮았다, 씨. 아, 진짜 계열받네. 아이, 저, 아, 당산동까지 알아서 가. 내가 저 주소 못 찍어도 안 되니까. 나 잘 테니까 당산동 가서 다시 깨워. 아이씨. 와이프. 이거 어디야? 어디야? 너 내가 웃음냐? 야, 야, 너 내가 웃어? 웃어? 어? 웃어? 웃음냐고? 이게 뭐 하는 년이야, 이게, 이 사회야, 야! 뭐 하는 년은 아니고요. 경찰입니다. 잘 때리시네요. 집폭이에요. 경찰서로 출발할게요. 아, 날씨 진짜 좋다. 아, 왜 이렇게 주위에 여자가 없지? 아, 이런 날 여자랑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너랑 산책이나 하고 있고 진짜 우울하다 진짜 우울해. 아우 쳐다보지 마. 나도 너랑 다니는 거 싫어. 야 콜라야,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랑 행복한 연애 한 번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? 너도 그 땅콩 필요 없어 보이는데 나처럼 중성화 하자. 나는 네가 해줬으니까 너는 내가 해줄게. 이빨로 꽉 깨물어가지고. 와씨 뭐야, 아, 겁나 예쁜데? 아니 우리 아파트에 저런 여자가 산다고? 야 콜라야, 나 오늘 저 여자 번호 딸 거니까 네가 잘 도와줘야 돼, 알았지? 땅콩 때라고 방금 말했는데 바로 발정이네. 너는 진짜 건강하다, 건강해. 아 네. 콜라야, 안녕하세요 에바. 안녕하세요. 예뻐요 에바. 예뻐요. 야, 이 미친놈아. 내가 말을 어떻게 하냐? 난 개야. 시킬 걸 시켜야 도와주지. 그리고 이게 언제적 개수작이야. 어우, 유치하게. 강아지 예쁘네요. 이름이 뭐예요? 아, 이름이요? 왕호요. 야, 이 무식한 놈아. 내 이름을 물어보는 거잖아. 왜 네 이름을 말해? 강아지 이름이 왕호예요? 강아지 이름은 콜라고 제 이름이 왕호요. 아. 이름 멋있죠? 아 그러시구나. 근데 얘 너무 예쁘게 생겼다. 그 몇 살이에요? 아, 얘 몇 살이냐고요? 네. 삼겹살이요. 아, 씨발. 오늘도 텄네. 아, 이 새끼 주둥이를 꼬매든지 해야지. 아니, 이게 뭔 개소리야? 내가 개가 아니라 네가 개다. 네? 너는 그게 웃기다고? 야, 이 여자도 정상 아니네. 여기 터가 안 좋은가? 왜 이런 것들이 모여 살지? 혹시 이 아파트 사세요? 아, 네. 근데 이 아파트 사시나 봐요? 네네. 근데 이 아파트 그 주차장 되게 넓고 너무 좋지 않아요? 와, 이 미친놈. 너 리플리 증후군이야? 차도 없는 놈이 무슨 주차장 타령이야? 그냥 엄마 아빠한테 얹혀 사는 중이라고 사실 대로 말해. 아, 근데 저 강아지 좀 안아봐도 돼요? 아, 강아지요? 네. 아, 그럼요. 안아보세요. 콜라, 누나한테 갔다 와. 어메 좋은 거. 이게 얼마 만에 여자품이야? 맨날 땀 냄새 나는 저 시키 옆에만 있다가 여기 오니까 천국이네. 너 나의 주인이 되어라. 걔가 엄청 순하네요. 사람 물지도 않고. 근데 그거 아세요? 저도 순해서 사람 안 물거든요. 저도 한번 안아보실래요? 야, 나 지금 이 언니랑 분위기 좋은데 이 새끼가 똥멘트를 치고 앉아있네. 재밌으신 분이네요. 아 그래요? 네, 멋있는 분이세요. 아, 이 여자도 진짜 생각을 안 하네. 평일 대낮에 이렇게 나 데리고 나와 있는 거 보면 모르냐? 백수지. 그것도 개백수. 제 직업이요? 그러니까 저는 그 돈을 투자받아서 그 자금을 가능성이 있는 곳에
재투자하는 일, 뭐 그런 일 하고 있는데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돈을 불리는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. 아, 그러시구나. 하, 이 새끼.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스포츠 토토 산다는 말을 존나 고급스럽게 말하네. 혹시 시간 괜찮으면 저랑 커피 한잔 하실래? 제가 한잔 살게요. 와, 이거 진짜 상종 못할 놈이네. 야, 너 그럴 돈 있으면 나 개껌이나 하나 사줘. 먹어본 지 1년도 더 됐어. 커피값보다 개껌이 싸. 아, 커피요? 혹시 요 앞에 커피 이삼이라고 아세요? 거기 갈래요? 저 거기 완전 단골인데? 어, 거기 단골이세요? 어머, 고마워라. 거기 저희 남편이 하는 데거든요. 같이 가시죠. 아이고, 또 헛돈 쓰네. 야, 내 개껌이나 사러 가자. 아, 빨리! 콜라, 물어. 안녕히 계세요. 가자.